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빠도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이번에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우리 아빠도 내가 죽게 대하여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우리 아빠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내가 죽게 대하여 오늘 이날 저녁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도 내 것이라 여길 만한 것이 없기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문제 때로는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과 부요함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이날 저녁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주의 얼굴만 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사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얼굴 보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자,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님 닮기 원하네. 원하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손을 들고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주가 지으신 날 이 날은 주가
누가 지으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를 주가 지으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주를 기뻐하라. 주를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라 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저녁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뭐 돈을 기뻐하라, 아니면 뭐 잘된 것을 기뻐하라, 승진을 기뻐하라, 뭐 합격을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고 주를 기뻐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향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 그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좌에 계신 분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이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Yeah.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믿음의 눈 들어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가 죽게 대하여
영광 받으소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죄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 여기에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여서, 혹이나 좌절했다고 하여서, 혹이나 그것을 잃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낙망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이 진정한 찾음으로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이 놀이의 유래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의 응용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죠. 순례가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치다가 구호가 끝날 때쯤에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낼 때 굉장히 그 희열과 감격이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 이렇게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놀이와 같은,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찾아내는 놀이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거의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있는데 봤더니 이 스페인은 하나 둘 셋 벽에 담아라, 벽에 닿아라 뭐 이런 놀이고요. 일본은 달마 인형 넘어졌다 뭐 이런 놀이입니다. 영국은 할머니의 발자취, 체코는 설탕, 커피, 레몬차, 사탕, 폭탄 뭐 이렇게 끝난답니다. 어쨌든 어떻게 놀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이 찾는 게임, 찾음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놀이는 역사 고금에 막론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애써 찾았는데 거기가 아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복의 왕이죠 나폴레옹이 산을 점령하고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하는 그 광고 패러디는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 찾음의 주제는 이렇게 놀이가 될 정도로 동서고금에 막론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찾음이란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형을 찾을 때도, 이상형이나 배우자를 만날 때도 찾았다는 말을 쓰고 또 보물이나 특별한 인연을 발견했을 때도 찾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맛집을 가도 찾았다 그러고 인생샷을 찍어도 찾았다 혹은 건졌다 그러고 힐링 장소를 여행 가도 그런 장소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방법,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찾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찾았다라는 말에는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노력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격적으로 주어지는 이 결론, 열매가 함축적으로 이 담겨있는 말이 찾았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찾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사울이 찾지 못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사완의 제안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가게 되고 사무엘에게 의도하지 않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첫 왕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사무엘의 이 역사적인 만남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다가, 그러니까 산당으로 가다가 이렇게 마주친 것이죠. 산당, 바마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첫 왕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이야기가 여러분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대각성의 역사적인 장소인 미스바가 아니라 산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다 각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의 흥황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놀랍지만 이 산당 제사를, 산당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당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가로 열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가로 닫고. 성경의 가로는 어떤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로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사본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산당이라는 것이 바마, 히브리어로 바마입니다. 바자는, 이 바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거 있죠? 다니다 이런 뜻이고, 마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직구장에서 롯데를 응원할 때 아저씨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 마, 마 그러죠. 욕이 아니라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무엇이냐, 이 플레이가 이게 뭐냐, 뭐 이게 이제 마, 마, 마 그러는 거죠. 봉투를 뒤집어 쓰고. 자,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다니는 높은 곳이에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높은 곳입니다. 자,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당의 유래를 학자들은 바벨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높이 쌓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해체되어 버리죠. 흩어진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가는 곳에서 다시 뭔가를 얻고 누군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뭘 빼앗깁니까?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다시 성소가 있는 땅으로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게 됐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이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얻었던, 결혼했던 이방의 이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위한 산당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산당도 지었던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산당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 되었고요, 때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섬길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딱 두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야 말고는 산당을 아무도 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당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산당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민수기 33장 52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라 라고 분명히 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정리를 하셨습니다. 경고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이 왕정 정치의 도입이 산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산당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산당은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곳일 뿐입니다. 산당은, 문제는 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죠. 산당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 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까? 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왕정 정치,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정 정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가요? 섬기는 것인가요? 그것도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이나 왕정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산당을 다니고 왕정 정치를 요구한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도, 이 왕정 정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산당이 뭔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더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날 이 산당과 같은 곳이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높은 데 있는 곳, 꼭 절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그냥 질문해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이 산당이 오늘날 무엇과 같은가? 저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은 높은 데, 왜냐하면 절은 높은 데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높은 청탑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곳 같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때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아니 한국교회는, 아니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까? 역시 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시겠죠. 무조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또 제 아들, 딸이 친구를 사겠다고 했을 때 거의 제가 가만히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걔 아버지 돈 많대?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 네 친구 교회 다녀? 너 여자친구 생겼니? 근데 교회는 다녀? 이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저도 이 직업상 교회를 다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내세 축복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내세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산당이 맞습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축복과 현세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역시 죄송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청탑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산당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이상 산당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산당과 다를 것이 없다면 민수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 교회를 헐라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얻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이즈의 큼을 자랑하거나 자금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는 교회의 영향력에 우쭐거리지 않고 세상에 빚된, 소금된, 미랄된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와 신랑을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니는 곳은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이상 산당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목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다니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형제들의 사랑 때문에 다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대형교회 청년부는 항상 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다녔다면 여러분들은 수용로 산당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세와 성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 현세의 복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다니는 곳은 산당이라고 해야 맞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산당인지 교회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와 너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사울, 네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건 뭐죠? 그건 뭘까요? 예, 잃어버린 암나귀입니다.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 찾았느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찾았다는 말은 상당히 묵직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 찾았느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울의, 이스라엘의 첫 왕 이야기에서 사울의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 인물들은 다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사울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장차 세워질 내정된 왕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도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잘 다스릴 참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찾았느니라가 말하고 있는 이 복선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깊이에 깔려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았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집니까? 이 찾음이 진정한 찾음이었나요? 사울은 정말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찾음은 진정한 찾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음으로 이제 찾았느니라 했던 이 사무엘의 선포는 이제 새 왕을 찾았노라, 이 새 왕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그 새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았느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찾음은 진정한 찾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사울에게 찾음이란 단지 잃은 암나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 찾음이 엉터리 찾음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울의 변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집회 마지막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일어서라는 거였어요. 제 친구들 많이 일어섰습니다. 많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안 일어섰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제 동기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목사가 됐고 선교사로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 많은 목사들이 배출됐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그때 집회를 통해서 일어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어떤 집회에서는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랬어요.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따라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이 한국교회 암울함을 봤어요.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한 30분 얘기하다가 나와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 그러고 나오는 애들은 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한국교회를 살릴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가슴을 품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운동하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치운동하는 사람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찾으심이 과연 바른 찾음이었나 말이에요. 사울을 찾음이 과연 진정한 찾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찾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찾음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변질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변질을 암시하면서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복선을 깔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산당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등극하게 될 사울과 장차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질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틀림없이 작은 지파가 맞아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보면 12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일곱 번째로 등장할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오면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다음의 기업을 분배받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정받는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사기 19장에 한 레위인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융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1토막을 내서 지파들에게 다 보내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하고 11지파가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랑 11지파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11지파가 완전히 흥분해서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때 자신의 형제를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고 아들이고 전 아이들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적인 타락 때문에 출중했던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사무엘은 어떻게 대접하는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산당의 객실 중에서도 상석에 앉혀서 라마의 30여 귀인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리인에게, 뭐 집밥 선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요리인에게 준비시켰던 음식을 꺼내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높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먹는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뭐 대접한 겁니까? 왕 대접을 한 거예요. 왕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울이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질 것이라는 복선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깔려 있어요. 사울은 사환의 조언으로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올라갔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도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찾아간 산당은 라마의 성읍 중에서도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가장 높은 산당에, 그것도 객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석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겸손한 사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겸손한 사울은 교만한 자로 변질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찾음이 아니라 단지 암나기를 찾음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왜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 할 자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마음은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대접을 받고, 높은 점수를 받고,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지위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마음이 내 속에 자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높은 마음은 변질의 앞잡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교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하는 사명을 망쳐버리는 사꾼이 바로 높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될 때 진정으로 이 찾음의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사울과 대조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한 인물에 우리가 눈을 떼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오늘 규정할 수 없는 이 산당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조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 듯 하단 말이에요.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그가 높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심으로 그가 높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사무엘은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며 자신을 거부했던 백성들 앞에서 몸이 떨릴 정도로 싫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그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도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약속했던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낮아지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찾으십니까?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찾으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찾도록 하시고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죠.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냥 저를 그냥 밟으세요. 이렇게 하면 겸손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았고 인생의 위기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때도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왔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활동이라는 말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얻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청년 총괄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도, 전도사님 때는 이래, 아유, 설교가 왜 그래, 뭐 하고 막 야단도 얻어맞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해서, 물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안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왜 그래요? 태도가 왜 그래요? 저한테 시정하라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참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한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도 섬짓섬짓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 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저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를 준비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을 대하고 성실하게 순전한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섬뜩섬뜩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저도 이제 전도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높아졌음을 깨달을 때마다 제가 애쓰려고 몸부림치는 건 뭐냐면 내가 높여야 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높이려고 많이 해요. 제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써 몸부림치고 애써 예배자로 서려고 하고 안내를 보더라도, 야베스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원 예배를 드리더라도 시간과 환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저를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한 몸부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뭔가 겸손하게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제 높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도대체 몇천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도 꽤 예배 드렸는데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주일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가 피곤하기만 하지 않나요? 이 예배 그냥 목자이니까, 사랑장이니까, 리더이니까,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저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아내랑 요트 타고 싶지. 물론 하나님을 싫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제가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높아져서 누군가를 낮게 보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찾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 일을 하려면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보다 낮은 마음을 갖기는 여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훌륭하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은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점점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일어나서 뛰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지 못할 그때에도 여러분 손주와 함께 손을 잡고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주를 잠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손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손주 잊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찾음은 감격이죠.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큰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찾음으로서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기쁨일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사람을 이 중에 찾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감격이고 큰 기쁨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당을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얻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본질적인 자세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높은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겸손하고 싶다면 기도를 쉬지 마셔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않겠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찾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그것은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찾고 싶어 하시고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목적이 아닌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높은 마음이 아닌 기도하는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나아갈 때 비록 산당과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찾음으로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